형 누구 오세요? 안녕하세요. 나는 깜짝 놀라는 걸그룹이야. 걸그룹이요? 그럼 그럼. 걸그룹의 대통령 아니겠니?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꿀꿀하게 할 겁니까? 걸그룹하고 좀 같이 해야죠. 잠깐만 누구야? 누구야? 아, 네, 뭐, 내진이야 내진. 아 진짜? 일로 일로 일로. 어 좀 뛰세요. 일로. 아 레인보우. 지수. 운동화 신을래? 하이힐 신을래? 운동화 신으면 키가 많이 내려간다. 걸그룹인데. 어 많이 내려간다 너. 지수 괜찮아? 뛰긴 뛰어야 되는 거지. 어 뛰어야 돼. 20바퀴. 아 그래? 벗어야지.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,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잠시 후에 대한민국 탑스타가 우리가 간다에 같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. 친구 섭외했어? 형은 되셨어요? 형! 누구 와요? 나와서 그냥. 제일 중요한 건 너래니까. 됐어? 조금 유명한 사람 불러도 되나? 말도 아니라 얼마 안 된다. 어? 형 나한테 조인성 형이랑 친하다고 그랬죠. 인성이? 네. 인성이 한번 전화해볼까요 형님? 전화해봐요. 네 인성이 한번 전화해볼게요. 어 진짜? 야. 인성아. 형아요. 어. 형 진짜 팬이에요. 너무 멋있어. 인성아. 우리가 간다라고 SBS 예능 프로그램 형 하고 있거든. 그 프로그램이 그 해외 자주 가고 그러는 건지. 그치 해외 가서 우리가 이색 축제를 참여하는 건데. 그럼 기회 들어가기 싫어서 그거 계속 하는 거 아니지? 인성아. 어, 야, 얼굴 빨개졌다. 인성아, 지금 너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있다. 하여튼, 이번에 친구를 섭외해야 되는데, 형이랑 홍콩 갈래? 3일 동안? 왜 그래? 형이 비행기 티켓 이코노미로 기가 막힌 걸로 뽑아줄게. 어? 형이 진짜 먹고 재워주고, 비행기표도 끊어주고, 정말 잘해줄게. 25일부터 28일이야, 인성아. 나 예비군 훈련 받아야 돼, 형. 예비군 훈련 받아야 된다고? 너 통지서 찍어가지고 형한테 메일로 하나 보내봐. 형이 너 믿는데 형이 너 정말로 믿는데 아 왠지 인성아 24일인가 25일인가 내가 둘 중에 하나인데 향방 잡게 해야 돼. 아 진짜로? 향방 잡게. 아 하여튼 고맙고 다녀와서 얼굴 보자. 고마워 진짜. 얼굴 한번 봐. 어 형 조심히 다녀와. 그래 한잔 먹자. 그래 오케이. 땡큐. 수준이 진짜 다 되게 다르게 보여 형. 25일부터 28일까지 혹시 시간 되니 현중아? 25일부터 28일이요? 어 잠깐만요. 확인자로 올게요. 여보세요? 진구야 나야. 우리가 한다 예능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. 민이 형.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홍콩으로 한다고? 원빈이 형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 지섭이 형 동건이 형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장동건? 장동건이 형 고라인들 있죠? 지금 네가 말한 그 언급한 사람 중에 한 명만 같이 간다면 우리 홍콩 들어가기 힘들지. 야! 탑스타가 오고 있습니다! 대한민국 탑스타입니다! 누구야? 탑스타가 누구야? 장동건? 소지섭? 안녕하세요. 아, 나 그러면 저 좀 내려갔다 올게요. 뭐예요? 뭐, 저 발레 파킹 하시는 분인가? 아, 차주 빼라. 안녕하세요. 아, 어. 예. 야, 너랑 친척이야? 아니야, 친구인데요. 친척이요? 아니, 뭐 이렇게 데칼코마니아 지금. 얘는 약간 우랑우탄 까고요. 너는 좀 고릴라 까죠, 야, 뛰어. 40바퀴 떼야 돼. 아 여태 뛰고 있어. 이쪽으로 뛰는 게 좋아. 아 이거 봐라 얘 팔이 이렇게 누군데? 어. 와 저기 태극기 우측이다 이거. 야 이렇게 뛰었는데 이거 편집되는 거 아니야? 아. 나 아니 오프닝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. 그러니까 말이야.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오라 그러지 그랬어. 하나 지금 주야. 진짜 재밌다. 어 지금 호흡 곤란하. 마무리. 끝났죠. 지수 일로 와요. 와. 지수 여기 앉아요. 끝났어. 와. 지수 여기 앉아요. 와 진짜 잘 뛴다 근데. 안 좋아요. 아 뭐야? 뭐 하는 거야? 뭐
아니 오빠 이쁘게 샵에서 화장한 거 같더니 이렇게 만드는.